지난 1월 초 모든 촬영을 마치고 올 여름에 만나볼 수 있게 된 영화 괴물.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 괴물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의 정체가 공개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인터넷상에서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괴물은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팬카페를 개설했고, 각종 예매 사이트에서는 2006년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영화 예매 사이트인 맥스무비에서는 지난 15일 영화 괴물 공식 영화 일기를 오픈해 30일 동안 키워드 10개를 공개하며 괴물의 실체를 밝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제작 기간 동안 궁금증만 증폭시켰던 영화 괴물의 제작 과정 오픈에 대해 제작사인 청어람 측은 영화 괴물을 기대하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공식 일기 형식을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방 창문에서 한강을 바라보다가 이제 잠실대교 교각을 따라 이상한 검은색 형체의 괴생물체가 교각을 따라 기어 올라오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이 한강에서 괴물이 출몰하는 괴생물체가 출몰하는 영화를 찍으면 참 재밌겠다. 기발하지만 또한 되게 단순한 발상에서 출발했던 영화예요. 소년 시절 봉준호 감독의 꿈이 18년 만에 이뤄진 영화 괴물은 한강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물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정도의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지고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입니다. 오는 7월 괴물의 정체를 확연히 드러낼 송강호, 박해일, 배두나 주연의 영화 괴물은 올여름 무더위를 무색하게 만들 것을 목표로 현재 CG 등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